되게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남한테 해코지하는 성격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이렇게 쓰는 마음에 상대방은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원래 결혼을 일찍 하면 한번 갔다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되거나 어? 왜요? 아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아직 아직 안 갔어? 아니 갔어요, 지금. 갔어? 네. 근데 지금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외롭고 고독해야 된대요. 아, 그리고 저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보면은 자리가 안정적이지가 않대요. 내가 흥청망청 쓰고 내가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뭐 하다못해 내가 바람을 피거나 내가 도박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 투자를 돈을 날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돈 벌어다 집에 갖다 주면 쓰는 사람 따로 있거나. 에? 이렇게 나와요, 점사가. 지금 상황은 비슷하긴 해요. 예. 그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보고 이랬던 게 그래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왜 진작하지 그랬어? 이혼을? 아. 애들 때문에? 애기 하나가 있구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9살이야. 지금 9살인데. 근데 가장 또 예민할 때다, 9살이라면. 몇살 때부터 왜 울라 그래요? 아니요, 울려고 한건 아니에요. 예. 애기 4살 때쯤에, 저도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 애기니까 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맞죠.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네. 근데 코로나 시국에 갔다 오고 뭐 하는데, 이제 집이 좀, 애가 이제 한 4살 됐는데 말도 못하고, 말을 입을 닫고, 애기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한 2살 뭐 이렇게 하면 옹알이 하고 그쵸. 말하고 시작을 하고 에에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어느 순간 이제 2년 지나면서 좀 말다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애 있는 데에서는 말싸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싸우치는 게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애가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4살이 됐는데 말을 못하고 이래갖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좀 헤어지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제 나도 잘못하는 부분은 있고 하니까, 부부 상담도 받아보자 뭐 하고 했는데, 노력을 하셨구나. 상담을 받고 왔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이 안 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개선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애기하고 애기 엄마한테 환경적인 개선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엄마 집으로 가라고 했죠. 그럼 시어머니하고 계시는 지금 거예요? 애 그게 한 5년 지금 돼가고 있고, 애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이제 잘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럼 다행이긴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자꾸 다투는 모습에 아기가 충격 먹어서 입을 닫았나 보다. 네. 말 못하는 아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아빠도 잘못이네.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은 해서, 그나마 좀 또래보다도 느리게 되니까. 네. 어쨌든 느리더라도 이제 그럼 그냥 이 관계 유지하시다가 그러면은 조금 아기가 더 크면 합쳐볼 생각은 없어? 아무리 내가 운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와이프하고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이혼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시어머니하고 속마음인지는 살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약간 살림을 잘한다 뭐 이런 건또 아니라서
이제 제가 밑에 이제 저희 엄마 집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뭐좀 배워라 가서 일도 좀 해라 하는 게 어쨌든 헤어지면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애는 제가 안 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별로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돈 관리도 못 하고 와이프는 몇 년생인데? 92년생이에요.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는? 애가 9살이니까 20대 초반 아니에요? 같이 처음에 살기 시작한 거는 와이프 20살 때부터.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 살림도 못 하고 밥도 못 하고 돈 관리도 사회 경험 자체가 아예 없을 때 만난 거잖아요. 삼성전자 저기에서 일하고 있다가 네. 왔어요. 그래도 20살 때 만났다며요. 삼성전자에 일했어도 뭐 얼마나 거기서 이제 일을. 한 8개월 일하다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뭐 여튼 이제 같이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게 됐고 진짜? 근데 저는 갈줄 알았는데 응. 안 가고 우리 집에 계속 있더라고요. 얘왜 이러지? 뭐 어, 어, 그랬죠 처음에. 어, 어. 아 이제 집이 강원도 쪽 시골이야.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나도 집에 가니까 너도 집에 가라. 그래서 가고 나서 이제 안올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왜 뭐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벌어서 돈다 주고 있어? 지금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생활비 빼고? 생활비 쪼로만 주는데 돈 관리 다 제가 해요. 왜 그러냐면 뭘 제가 이제 이사 가면서 애기 낳았으니까 좀더 괜찮은 집으로 가자 하고 이사도 다니고 하는데 가서 이제 생활비로 줬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돈 관리 직접 하신 게? 처음부터 저는 다 이렇게 아, 처음부터. 근데 이제 생활비 쪽으로 근데 이제 주죠. 할머니는 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냐? 그럼 아버님이 다 갖고 있는 건데, 돈을. 와이프한테 주는데 이제 그 돈은 이제 제가 모르는 거죠. 어디로 쓰고 있는지는 제가 얼마나 주는데? 얼마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돈 지키는 거야. 네. 와이프 이름으로 카드랑 뭐 이런 걸로 신용 그것도 걸리고 예전에는 뭐 오빠 핸드폰비 다 내주고 와이프가? 자기 친오빠? 예. 그거 이제 핸드폰비도 몇십만 원씩 되는 거 계속 몇번 갚아주고 다시 살려주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남편 몰래? 아니 제가 다 해줬죠. 아, 해줬어요? 아니 와이프 이게 같이 사는 사람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라고 생각하고 한번두번몇번 해줬는데 이게 계속 그러는 거고 경제관념이 자꾸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급을 해주는 식으로 바꾸고 이제 뭐 이제 생활비 주는 쪽으로 하고 네가 이제 관리를 좀 해봐라 먹고 먹을 거 관리비 전기세 네. 어느 순간 보니까 1년 동안 관리비가 1년 동안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뭐 전기세 뭐 이거 관리비 내는 건 내가 낼 테니까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갖고 생활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하던 점차 그렇게 해서 그런 바뀌었구나.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나가는지 뭐 알려면은 가계부도 좀 써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거의 거짓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싫은 거고. 지금도 사실 뭐돈 벌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버는 건지.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저희 엄마가 볼 때는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거고. 뭐좀 그래요. 근데 아기를 계속 맡겨놔도 되겠나? 근데 이제 애기가 애기 엄마하고만 계속 가정 붙어 있다 환경이 보니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저희 그래도 할머니가 조금 있으니까 좀 나은데 엄마하고 둘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근데 애기가 저한테 그렇게 애정도 없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빠 네 찾는 게 근데 아니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전화를 안 해요 연락이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거는 와이프 탓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전화 자주 그래서 하고. 제가 전화를 항상 했었죠. 그러다 제가 안 하면 안 와요.
애기도 내가 바꿔줘라고 해야만이 바꿔주고 그냥 통화하다 끊으면 그냥 그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게 쌓여서 그럴 수는 그쵸, 있어요. 네. 근데요, 제가 어려서 저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려서 나면은 그게 난중에는 되게 후회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후회스러웠냐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이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커갈수록 그때그때마다 이쁜 모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엔 몰라요. 저는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와이프도 아기가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긴 하겠지만 어떻게 사랑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거를 잘 모르지 그래서 옆에서 않나. 얘기를 해줘요, 자꾸. 아, 내가 볼 때는 저는 약간, 떨어져서 뭐 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보고 막 이런 걸 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예.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봤을 때이 모습이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얼마 전에 모든 애기 사진이나 이런 거다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와이프는 옛날부터 없어. 그런 것도 없고 항상 좀안 좋은 생각만 많이 해요. 좋았던 기억들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너는 너무 안 좋은 기억만 많이 한다.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가서 뭐 했지 않냐, 뭐 했지. 좋은 기억을 좀 많이 해라. 항상 얘기하죠. 이게 근데 사랑 이제 받은 사람하고 사랑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그런 환경 차이에서 네. 줄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린 나이에 아기를 너무 일찍 낳아서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해서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카톡에다가 저는 사진 연도별로 저장 정리해서 갖고 있는 거, 오늘은 이 사진 한번 던져주고, 한번 봐라. 기억해봐라. 뭐, 애기 낳았을 때 동영상 한번 보내주고, 이거는 애기 돌 때야. 이건 언제였네? 이런 건한 번씩 생각해봐라를 하죠. 그냥 그때예요, 그냥. 그냥.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뭐라고 하지? 같이 행복했던 추억이나 이런 거 같이 생각하진 않아. 없구나. 저만 생각하고 있고, 아, 전뭐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둘다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문제긴 해요. 예. 네. 근데 근데, 그만큼을. 아니요, 그러니까 둘다 문제예요. 둘다 문제인데, 아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나가는 일도 많았고, 돈을 벌어야지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 와서 아기를 낳고, 매일 뭐 퇴근해서 이렇게 해줘도 와이프가 마음 잡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와이프 입장에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희 엄마 집에 데려다 놓으면 우리 엄마를 보면서 조금은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바뀌어. 와, 진짜 조금 바뀌어요. 네. 팔자 타시려니 해야지. 아, 어떡해.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혼자 원래 있거나 그런 고독하게 거예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요? 아, 첫 마디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 많이 돌아다니고.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와이프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좀 지나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새로운 사람도 눈에 보여요. 같아요. 다 경험으로서 하는 얘기니까요.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요. 그리고 돈 차곡차곡 잘 모아서 난중에 아기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주란 말이 아니고 뭐 지가 뭐 이렇게 장가를 가려고 하든 뭐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남한테 주면 그냥 다 잃어버리는 돈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잘하셨네. 팔자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 자체로 보면은 진짜 꽉 막혔어요. 무슨 운이라는 게 없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래요? 이혼, 이별수, 요거만 네. 들어와 있고, 아, 그래요? 동서남북의 모든 사방에 운이 다 막혀 있다. 그래요? 그게 뭐 심정이든 상황이든.
저는 그냥 감사한데 지금도. 어떠한 상황이든간에 내가 마음먹기 달린 네. 거죠. 전 지금도 그냥. 그럼요. 그거는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 상황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다른 것 같아. 네. 어찌됐든 거는 싫은 사람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울렁거리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떨어져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 편안하다면 그게 맞아요.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좋은데. 네, 그럼요. 엄마한테 미안하죠. 잘하고 효도하면 되죠. 네. 항상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대주분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식한테 내려가든 복이든 뭐든 열심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로 해서 그냥 이혼하는 걸로 액땜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50대가 되면은 조금 환경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더 안정을 찾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봤자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든 뭐 그때 되면 뭐 지금이야 뭐 사람한테 질려서든 뭐든 뭐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혼자 살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또 누군가를 만나고는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따로. 그러니까 그때 돼서 환경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안정적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50대예요. 그 50대 언제 오지 이럴 수 있지만 또 1년, 뭐 2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셔봐.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하루 이틀 가지고도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지금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네네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사람은 어차피 한번 보고 모르는 거라 네, 건강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자식복 있단 말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떤 부모 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가 자식복이 있을까요? 라고 정을 볼 때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냥 자식 자체는 내 옆에 존재만으로도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있으면 더 감사하고 잘 되면 진짜 더 감사한 것처럼 자식한테 바라지 말고 아버지로서 그냥 떨어져 있어도 든든한 버팀목만 돼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다 보셨어? 아니면 궁금한 거 따로 있어? 인상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처음 오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뭘 물어봐야 할지. 다음에 생각나면 한번 오세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여기 전화번호 줄게요. 가실 때.